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장종훈 쌤입니다. 제가 오늘 점수 성적 AL로 바로 갈수 있는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만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지 말고 여기 지금 링크 보세요, 여러분들 링크 링크 이 자막도 보이고 링크도 보이죠? 클릭해주시면 우리 해커스에서 만든 최신 기출형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거 공짜니까 전부 다 다운받고 냉큼 돌아오세요. 해서 무료니까 공짜니까 빨리 받고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오픽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오픽이란 친구는 총 15문제입니다. 몇 문제? 15문제. 제가 계속 강조하죠. 무조건 15문제인데 잘 들어요. 1번은 자기소개예요. 무슨 소개? 자기소개. 얘는 개인주의야. 아시겠죠? 얘는 혼자 나와.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동료와 같이 나올 거예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동료와 함께 나온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잘 들으세요. 동료들이랑 나온다는 게 뭐냐면 주제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번 문제 음악 감상 문제가 나오면 3번, 4번은 자연스럽게 음악 감상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 저랑 이제 TV 리얼리티 쇼 시청하기를 배울 건데 5번 문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나왔다고 치면 6번, 7번도 요 주제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점, 나온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좋았어요. 저랑 같이 오늘은 요거 잡고 그다음에 롤 플레이 잡고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잡아보도록 할게. 근데 여러분 들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요거는 진짜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잡고 어떻게 해야지 ALA 나온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일반 주제. 일반 주제를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픽 시험장 가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야, 니가 좋아하는 설문조사 주제들 선택해봐. 라고 이제 에바가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줘요. 그럼 그 중에서 음 요거 좋고 요거 싫고 요거 좋고 요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라는 점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선택 안 하면요 볼일 없는 거지 근데 무조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팁이 기억해 주시고 보통 이제 세 문제가 연달아 나온다라는 점잘 기억해 주시고 요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들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주 나오니까 풀고 있으면 풀수 있으면 좀 이득이겠죠 맞죠 많이 풀어 보고 한번 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여러분들이 말을 했다. 서베이에서 네가 응답했잖아라는 의미고요. 야, 너 TV 보는 거 좋아한다고 말했지? 네가 가장 좋아한 TV 프로그램이 뭐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통 1번 문제로 나오거든요. 요 문제가 1번으로 나오면 뒤에 따라 나오는 문제 2번, 3번 문제 에 연속해서 TV에 대해서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보통 시험장 가서 문제를 좀풀줄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다음 문제를 미리 유출을 하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학업지겁 나오는 것마다 푸는 게 아니라, 아, 요 문제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 요거 나오겠네. 어, 요거 나오겠다. 요렇게 감을 잡고 풀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감을 꼭 잡아주시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여러분들 영화 및 음악 감상 주제랑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시면 돼요. 얘들도 제가 이제 항상 추천하는 설문조사 주제들이거든요. 얘들을 무조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결합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IH를 받는 친구들의 특징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 발화량을 만들어 줘야지 IH가 나오겠죠? 일단 한번 볼게요. Fake man. 가짜 사나이. Is my favorite YouTube video.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비디오가 페이크맨이다. 가짜 사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요즘에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It is about special force training. 아하, 너무나 어, 이거 그 특수부대 훈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괜찮네요. 어, trainees are six YouTube stars. 아하, 이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섯 명 유튜브 스타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쭉 보시면 이런 표현들도 있네. It made various buzzword. 이런 buzzword가 뭘까요? 뭐 뛰어쓰기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행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유행어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캡틴 큰 리. 맞죠? 리근 데이가 뭐라고 했냐면 Attention 집중. 이렇게도 하고 o 도스 피 투게더. 발 모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맞죠? 생생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 요 정도 아이치가 나오는데 어, 조금 아쉬워요. 왜 아이치 밖에못 나오냐면 a 일 답변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tell you about으로 시작을 했네요. 맞죠? 이런 거 굉장히 좋다. 약간 취임새같이 미사 요구처럼. 어떤 주제가 오건 간에 여러분들이 Let me tell you about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Let me tell about my favorite singer. Let me tell about my favorite sport. s 이런 식으로. 자, 뭐에 대해서 말해볼까? The most popular YouTube show에 어,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미사 요구 들어갑니다. It is no secret that. 이건 비밀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비밀도 아닌데 뭐가 비밀도 아니냐면 Fake man. 가짜 사나이 is on the rise. On the rise가 뭐예요? 쫙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쫙 떠오르잖아요. 맞죠? BTS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BTS 같은 친구들 떠오르니까 on the rise 이렇게 두면 되겠죠? 나중에 또 써먹을 거예요. People said, 사람들이 말했어요. It is almost unbreakable. Unbreakable. 이게 무슨 뜻이에요? Unbreakable.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쓰시는 게 Best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게 너무 식상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써주면 좋겠네요. 계속 가볼게요. A lot of people like the show. 많은 사람들이 그 쇼를 좋아해요. Because of the characters.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살아있고 재밌거든요. 거기 보면 막 맨날 실수한 사람도 나오고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막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유튜브 스타워즈 아까 배웠던 거였고 이런 표현 아주 좋다. 저 따라 읽어볼게요. They go to a lot of trouble.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갑니다. 어디로요? A lot of trouble. 많은 고난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 보시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힘들죠. Uh, four instructors. 네 명의 교관들은 UDT 출신이에요. UDT에서 나왔네요. A little bit wild but strict. 굉장히 막와막 막 이렇게 굉장히 좀어막 완전 맞춰 맞춰 막 이렇게 막 상남자 스타일인데 또 되게 엄격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buzzword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주고 있고 캡틴 큰리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what's like 어땠냐면 여기서 성대모사 살짝 들어가도 괜찮겠죠 맞죠? attention 이렇게 소리를 좀 질러도 되고 put those feet together 발 모아 발 모아 이렇게 해도 되겠고 맞죠? 어 죄송해요 여러분들 군 시절이 생각났다면 정말 죄송해요. 이런 프롬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You have an attitude problem.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런 것들도 막 써주는 거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듣는 사람이 재밌으면 끝이에요. Actually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런 건 여러분들 별뜻 없어요. 강조할 때 그냥 쓰는 거예요. Actually 이렇게 강조할 때. People are looking forward to. Looking forward to 미주주 무엇 무엇을 기대하다 학수 고대하다 뭐를 season 2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원 안 했어요. <laughs> 해볼까? 하지 말까? 어, 자,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즌2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었어요. 끝. 여러분 이런 포인트들 쭉 보시면 여러분들 어, 이게 좀 길긴 한데 모든 걸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요. 컨텐츠 위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페이크맨, 가짜 사나이다라고 보시고 페이크맨 왜인키가 많냐면 캐릭터 때문에 같다. 캐릭터들이 많이 고난들을 경험한다. 고생한다. 쌩고생한다. udt 출신이다. 얘기해주고 유행어 생겼다. 유행어 몇개 쳐주고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깔끔하게 끝.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언제까지나 오픽 시험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뭔가 객관적인 정보. 무조건 객관적으로 답을 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을 말하면 돼요. 즉, 정해진 답이 없다는 라 거예요 정해진 답이 없고 네가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너의 말투 너가 말하는 뉘앙스를 보고 점수를 주겠다는 라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관적인 견해와 감정을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괜찮았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잘 들어요 루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루틴 r 발음 루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보실게요. How often do you watch TV shows? 야, TV show 얼마나 자주 봐? 그리고요. How long? 얼마나 길게 봐? Why do you like to watch them? 왜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 뭔가 꼬치꼬치 캐묻는 느낌이 나죠? 보통 시험장 가서 에바가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다. 특히, 유카원칙에 따라서 해볼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게다가 뭐또 얼마나 자주 누구랑 뭐몇시몇 몇 초에 뭐 이런 거를 꼬치꼬치 물어본다라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한 문제에 걸려있는 문제가 세부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된다라고 치면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루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나 습관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제가 무조건 현재 시제로 와야 된다라는 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고거만 잘 잡아주시면 돼. 시제? 무조건 시제? 잘 잡으면 돼요. 자, 가볼게요. IH 받는 친구들은 기본은 다 쳐요. Watching TV shows is a waste of time, but it's worth. 아주 재밌는 표현이네. 동명사 주어를 아주 잘 사용해줬어요. 맞죠? 보통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명사 주어, 혹은 비생물 주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써야지 여러분들이 점수 받기가 수월하고,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실제로 원어민들이 쓸때 보면, 어 생물조어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객관적인 말하기 같은 거할땐 동명사조어라든지 비생물조어도 훨씬 많이 써요. 이렇게 두시면 좋겠네요. 어, TV 보는 것은 시간 낭비인데 재밌네. I watch TV shows every night. 매일매일 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쭉쭉 넘어가셔. 넷플릭스하고 와챠 얘기까지 잘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 나왔네요. 와이드 레인지 업. 와이드 레인지 업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넓은 선택폭에 넓은 폭에 여러분들이 셀렉션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어, 쭉쭉 넘어가서 음, 아주 멋진 단어도 썼네요. 컨시스턴스. 무슨 뜻입니까?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끈기, 노력, 컨시스턴스. 이런 것도 어휘들 점수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휘들을 쓰는 연습도 해주면 좋겠죠? 요거 하면 일단 IH가 나오는데 만점은 어떤 친구들이 받는지 한번 볼까요? 요 느낌이 있죠. 확 늘어나잖아요. 일단 발화량이 조금 늘어나요. 그만큼 같은 시간 내에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 무조건 영어를 좀 잘한 느낌을 주려고. Watching TV show 아까 배웠던 거 동명사 주어 기억하고. 어, After a long day at work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어, 이렇게 전치사부터 쫙 시작을 하고 있네요, 맞죠? After a long day at work 어, 굉장히 뭐뭐 한 후에 맞죠? 굉장히 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우리 일터에서. It's a great way to 밑줄 쫙쳐도시고요 Great way to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하기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뭐하기. De-stress라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문법책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De-stress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줄인다. 혹시 디톡스 는거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독을 뺀다 이런 느낌처럼 스트레스를 빼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렇게. 요런 표현들도 한번 써보세요. I watch TV shows every night. 매일매일 보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데 오픽에선 여러분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말을 할수록 진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나 매일 밤에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야나 매일 밤에 보거든 8시에 보는데 어 거기 앉아서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저리 주저리 뒤에 이야기를 붙여 주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apm would be a best time to enjoy these shows 자 보시면. 오르비라고 했네요. 맞죠? 참뭐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우드는 보통 공손하게 말하거나 뭔가 가정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례 과거가 절대 아니에요. 위례 과거가 아니라 요거뭐 공손하거나 혹은 가정의 의미가 포함됐을 때 많이 써요. APM 여덟 시가 정말 좋은 시간대가 될것 같아요. 뭐 하기 좋은 시간대냐면 여러분 여기서 한가 중요한 거 엔조이가 아니라 인조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뭐라고 o 요 인조이. 인조이디즈 쇼 s 요런 쇼들을 보기에 여덟 시가 최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I bet 내가 장담 건대 Netflix and w a t c h a r Netflix랑 w a t c h e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네요. They are a match made in heaven. 아하, 이것도 좋은 표현이네. 매치가 뭐냐, 여러분? 뭐 성냥이라는 표현도 있고 짝이라는 표현도 있죠. 여기선 짝으로 쓰였네요. w a t c h e 랑 Netflix가 굉장히 멋진 짝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천국에서 만들어진 짝. 혹시 천생연분이라고 들어봤어요? 예전에 막 이런 예능도 막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몰라요? 아, 죄송해요. 예, 저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 이런 이제 그 천생 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어울린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죠? 왓챠에는 뭐가 많고 넷플릭스에 뭐가 많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재밌잖아요. 계속 합니다 Moreover, 게다가 여러분 이거 제가 추가 좀잘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냥 many many so many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wide range of 이런 거 기억하면 돼. 요 기억해두셨다가 여러분 나중에 좋아하는 식당 갔을 때. a wide range of menu 요런 거 쓰고 나중에 쇼핑몰 갔을 때 a wide range of fashion brand 요런 것들을 선택해 주면 되거든요 뭐 코미디라든지 뭐 comedy on horror 요런 거 많이 있으니까 the reason I like those websites is consistency 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거죠 they never stop ing 뭐뭐 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까 업데이팅 업데이트해 주는 거 최신화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밑줄 쫙 쳐두시고 연관 주제 드라마 혹은 영화 기억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영화나 드라마 얘기 나왔을 때 요걸로 역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역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야너 보통 영화 어떻게 봐?라고 누가 물어보면, 아, 넷플릭스랑 왓챠에서 보잖아. 애들이 굉장히 업데이트 해주잖아. 8 시에 보잖아. 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잖아. 가치가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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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하시면 돼. 쭉쭉 넘어가셔. I have so much fun watching them. So much n 하고 뒤에 ing 를 붙이면 뭐뭐 하느라 꿀잼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요거 보느라 정말 꿀잼이다라고 말해주면서 어쨌거나 anyway I watch dramas almost every day 매일매일 드라마를 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괜찮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TV를 보는 루틴이자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보내는 휴가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집 휴가. 집에서 너뭐 하고 쉬어? TV 보고 쉬는데요? 이런 거 괜찮지 않나? 어, 집에서 보내는 휴가. 써먹고 뭐 가족과의 활동 이런 것도 써먹어도 되겠다 가족 너 보통 가족이랑 뭐해 티비 보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연관 주제를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TV 쇼 시청 관련 질문에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답변하기 좋은 방법이 런 것들 비생물 주어 문장을 많이 쓰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갑자기 눈 감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를 풀라고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게막 나올걸. 어 i watch 어 i like 어 i 어 이렇게 말할 걸 왜냐면 본인도 모르게 급하니까 i로 시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요것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점수가 조금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비생물 주, 동명사 주. 예를 들어서 뭐 i like to watch a movie 이렇게 말할 거면 watching movie is really my thing 어 i'm int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같이 하면 돼 여러분 요거 쭉 적어두시고 시험장 가서 만약에 TV 시청 관련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얘들이 나왔을 때 야무지게 써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픽은 언제나 잘 들어 가장 중요한 10초예요 잘 들어 무조건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은 할수 있는 말만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이건 제가 총평할 때마다 강조하잖아. 할수 있는 말만 하세요. 할수 있는 말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만약 산더미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는 뭐 드라마 이런 게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내가 할수 있는 말은 방금 배웠던 가짜 사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밖에 할수 없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 말을 계속 하시고 나오면 돼요. 무조건 할수 있는 말에 집중해서 말하고 나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막 창작의 나라를 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작의 나라는 집에서 하시고요. 시험장 가시면 무조건 할수 있는 말만 하고 냉큼 나오세요. 구어체 문장 많이 쓰세요. 제가 아려드린 것처럼 무엇무엇 무엇 is the best 이런 것만 쓰지 말고 무엇무엇 무엇 is the on the rise 뭐 u n m e a r a b l e 이런 표현들도 막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들 좀 구어체 표현들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a l 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서 흔들리면 안 돼. 기본적으로. AL을 받으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선택하는 설문조사 문제들은 진짜 1도 흔들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금 배웠던 이 TV 쇼 관련 문제를 나중에 돌발 문제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돼. 진짜 중요한 파트는 파트 2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몸풀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파트 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